지난 7월 우리나라 방산업체 두 곳은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수출 총괄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한 달 만에 1차 이행 계약을 맺으며 약 7조 원대 전차와 자주포 수출을 확정 지었는데 총괄 계약 당시 수출을 약속한 무기는 세 가지. K2 전차 천여대와 FA-50 경공격기 48대, 그리고 K9 자주포 670여 문이다. 이 중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한 1차 이행 계약이 마무리됐고, 2023년 중반까지 FA-50 경공격기 수출까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최소 25조 원에 달하는 수출 잭팟을 터뜨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미 올해 초 우리나라의 한 방산업체가 아랍에미리트와 수조 원대 천공투 미사일 수출 계약에 성공하며 국산 단일 무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는데, 또다시 반년 만에 방산산업 역대 최대 수주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 것이다. 최근 폴란드발 대규모 방산 수출이 성사된 바 있는데요. 이 폴란드발 방산 수출 방식은 일종의 패키지 딜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패키지 딜 방식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방식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기술력을 해외에 이전할 뿐만 아니라 그 해외에 값싼 인건비, 노동력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을 줄임으로써 생산 단가를 효율적으로 절감하여 앞으로 더욱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런 무기체계 생산 능력과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왜 갑자기 대대적인 무기 수입에 나서게 된 걸까? 그 뒷배경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 진행형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올해 2월, 러시아와 나토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우크라이나가 전란에 휩싸였다.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유럽 전력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지리적 특성상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는 만큼 폴란드 역시 러시아의 공격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에 점령당했던 아픈 과거가 있는 폴란드는 더욱 긴장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전쟁 초반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게 되자 폴란드는 각종 전차, 자주포 등 약 2조 4천억 원어치의 무기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폴란드 역시 전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대대적인 무기 수입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사실 폴란드가 처음부터 K-방산 무기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당초 독일로부터 레오파드 전차 등을 들여올 계획이었지만 물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수입한 무기조차 수리하는 데 1년 이상 소요. 실전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독일의 방산 무기 생산 능력이 폴란드의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것. 통일 이후 군사력 증강에 소홀했던 빈틈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독일에 이어 미국에서도 무기 공급을 받지 못한 폴란드는 전력 공급을 메워줄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했는데, 그 자리를 바로 한국이 차지한 것이다.